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을 보고서 딱 뭐지 하셨을 텐데, 원래 오늘은 먹방하는 날이 아닌데 제가 새벽에 방송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 그냥 조촐하게 준비해봤어요. 이게 볶음밥, 그리고 이거 아니 탕수육이 아니고 짬뽕. 그래갖고 복짬면 편안하게 먹을 거고요. 가격은 6,500원입니다. 이거 옆으로 보여주면 국물이 흘러갖고.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알지?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맛있는 거 알죠? 잘 먹겠습니다. 중국집 하나도 배달 돼요. 그냥 짜장면 하나 시켜도 배달 돼요. 그리고 내가 워낙 방송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중국집 안 바꾸고 여기서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소 같은 거 얘기 안 해도 그냥 이거 그냥 이 뭐지? 복짬면 하나 갖다 주세요 이러면 그냥 바로 갖다 줘. 그냥 예 하고서. 아, 알람 안 보냈다. 녹화 시작했는데. 그냥 먹죠 뭐. 알람은 내일 보내야 되니까. 아씨, 어떡해. 우리 꽃수이님 세개두개한개 감사합니다. 18개 고마워요. 와, 야, 이게 반반씩인데 양 많은 거 봐. 아. 아, 완전 맛있다. 또세개두개 감사합니다. 한개 고마워요. 아, 꿀이야. 꿀. 국물 진짜 짜라. 아, 맛있다. 이거 볶음밥이요. 아, 저또 빨리 먹나요? 내가 원래 되게 빨리 먹는 편이 원래 아니었는데 먹방하면서 빨리 먹는 편이 됐어요. 고수기님 들어가세요. 아니야, 금태천사님. 그 아리랑님, 그 뭐야, 자주 오셨어요.
우리 항상가 룩 대표님께서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야식으로 딱 좋다. 내가 배가 하나도 안 고팠었는데 그냥 뭔가 먹고 싶은 거 있잖아. 거지 배고픈 그 상태였는데 이거 먹으면 그냥 딱 좋을 것 같아. 네, 저 운동해요. 같이 방송하고 싶은 여비제이? 뭐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나마 BJ에서 친한 언니가 사윤 언니여가지고. 하루에 3개, 3개 먹어요, 3개. 맞추고. 자, 여러분들, 아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려갖고 아 초점이 맞나요? 아 운동 3시간 해요, 3시간. 운동 엄청 빡세게 하면은 살이 빠지는 것보다는 유지가 돼요. 허벅지 키우고 싶은데 얇은 게더 낫나요? 근데 남성분 있으면 허벅지 키워도 상관없지 않아요? 나는 다리 너무 얇은 사람은 싫더라, 남자가. 나랑 같이 있는데 남자가 더 다리 얇고, 나보다 얼굴 작고 이러면 되게 그렇던데. 게임 서든도 하고 카스도 해요. 블라우스 입어줬다고? 안 묻었다. 이게 최고야. 근데 밥을 한번 퍼먹고 국물 떠 먹는 거. 언니랑 옷 가지고 싸는 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근데 아직도 똑같아요. 해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금고 장롱을 좀 살려고 알아보는 중이잖아.
우리 언니는 아빠 닮고 저는 엄마 닮고. 언니가 제옷 엄청 많이 뺏어 입어요. 몰래. 완전 내옷 가지고 쇼핑해요. 오늘은 뭐 입을까 이러면서 그 다음 내가 어느 날에 집 들어갔는데 언니가 내가 엄청 아끼는 비싼 코트랑 안에 내 니트랑 청바지까지 다 이렇게 세팅을 그 옷걸이에다 걸어놓고서 내일 아침에 바로 출근할 때 입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바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무슨 내옷 가지고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시 내 방으로 갖다 놨지. 근데 그 다음 날에 너 그거 왜 갖다 놨냐고 막 괜히 막 적반하장으로 뭐라 하는 거 그래가지고 짜짜야. 안 밀려줬지. 자매끼리 같이 입으면 되지, 왜 싸워요?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이 맞는데요. 내가 옛날에 당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내가 옷이 없고 교복만 입으니까 언니한테 내가 친구들이랑 놀 때나 주말에 놀 때나 이럴 때옷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엄청 막 뭐라 하면서 내가 언니 신발 한번 신고 나가면은 신발 당장 닦으라고 내한테 신발 던지면서 물티슈 던지면서 쭈그려가지고 앉아 신발장에 앉아가지고 신발 닦게 하고 옛날에 내가 친구 티셔츠를 하나 빌렸었는데 그 티셔츠를 언니가 내건줄 알았나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딨냐고 계속 찾고 있었는데 친구 돌려줘 돼서 어딨지 하고 막 찾고 있는데 언니 그거 본적 있어? 이랬더니 언니가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딨지 하다가 내가 진짜 심지어 다 찾아본 데 없었죠. 언니 가방을 열어봤는데 거기 있었어요. 그랬던 적도 있고. 내가 진짜 옛날부터 언니 때문에 진짜 내가 옷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진짜 그래서 20살 되자마자 내가 PT 모델 하면서 옷 같은 거 하나도 안 빌려주고 다 복수했어요. 다안 빌려주고. 게다가 아니 옷을 입을 거면 깨끗하게 입어야지. 언니가 입어가지고 버린 옷이 몇 개인 줄 알아요? 언니가 입으면 꼭 목에 비비 묻히고 어? 목에 모가지 다 늘어나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 언니가 벗는 방식도 입는 방식도 막 이상해갖고. 언니가 그리고 내가 옷을 사잖아요, 여러분들. 옷을 처음에 사면 택배로 받으면 내가 아직 안 입었으면 아예 새 옷이잖아요. 입은 적도 없는데 내가 엄청 아껴가지고 중요한 날에 입어야지 하고서 냅뒀는데 그걸 언니가 그 다음 날에 입고 나갔어.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입은 걸 택배에서 이제 막 받아가지고 갔다는데 그 다음 날 언니가 입고 나갔어. 근데 거기다가 술 먹고서 막 무슨 뭐 저번에는 뭐 토했는지 토 묻혀오고 막 땀 냄새 묻혀오고 막 저는 빌려줄 수 없어요 언니한테. 내가 언니의 신발 한번 신고 나가면은 개 난리를 치면서. 꼭 이랬나? 내가 언니 거 입으면 엄청 뭐라면서 언니가 내거 입으면은 니 진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너 진짜 사회생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옷 같은 거 그렇게 막 빌려주고 막이뭐막 욕하면서 욕설 막 섞으면서 너 그러다가 너 진짜 사회생활 나가가지고도 힘들 거라고만. 응, 맞다. 여러분들 집중 하나만 해봐요. 형님들, 추천 질책 한 번씩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니, 저랑 3살 차이 나요.
저는 아프리카 TV 에링쇼 프로 브로드캐스터입니다. 이거 그냥 유튜브에다가만 올릴 거야. 먹방으로는 안뛸 거야. 앵콜이요? 이거 먹방 끝나고 2부 때 내가 보여줄게요. 2부 때. 아, 잘 먹었습니다. 딱 좋다. 43kg요. 탕수육 없는데?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잘 먹었어요.